안녕하세요. 이수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죠? 예, 지난 시간에 무엇을 공부했어요? 한국 음식 중에 불고기 만드는 방법을 공부했어요. 선생님이 불고기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예, 그래서 먼저 쇠고기를 준비해요. 쇠고기는 등심을 준비해요. 예, 등심을 준비해요. 그리고 양념을 준비해요. 양념은 간장, 마늘, 파, 깨소금, 그런 양념들을 준비해요. 그리고 쇠고기를 같이 넣고 30분 동안 고기를 재워요. 고기를 30분 동안 재워서 둬요. 그리고 불고기를 후라이팬에 구워서 먹습니다. 그럴 때 고기에다가 술을 조금 넣으면 지 괜찮아요. 더 맛있어요. 그리고 양파를 넣어도 맛있어요. 예, 그리고 샐러드, 상추와 깻잎을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맛있어요. 예, 공부했습니다. 예, 그죠. 자, 오늘은 불고기 맛은 양념에 달려 있어요. 예, 14가 공부할 거예요. 자, 불고기 맛은 양념에 달려 있어요. 자, 불고기 맛은 양념에 달려 있어요. 공부할 건데, 자, 보세요. 양념이 뭐예요? 예, 우리 배웠습니다. 예, 양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불고기가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는 양념이 중요해요. 예, 그래서 설탕 얼만큼, 소금 얼만큼, 간장 얼만큼, 이걸 잘 넣어서 섞어야 돼요. 잘 넣어서 섞어야 돼요. 그죠? 예, 모든 음식은 비슷해요. 똑같아요. 양념이 관점한 정말 중요해요. 그죠? 자, 오늘 대화를 먼저 들어보세요. 자,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마이클 씨, 어제 불고기 참 맛있었어요. 재료를 어떻게 그렇게 잘 사왔어요? 정육점 아주머니한테 불고기를 만든다고 하니까 특별히 좋은 걸로 주셨어요. 그래서 고기가 연하고 그렇게 맛이 있었나 보군요. 그런데 불고기가 맛이 있고 없는, 그런데 고기도 중요하지만 양념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불고기가 맛이 있고 없는 것은 양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양념을 잘 해야 돼요. 양념하는 법을 잊어버렸는데 다시 한번 가르쳐 주세요. 큰 그릇에 간장과 설탕, 파, 마늘, 다진 것, 깨소금, 참기름, 후추를 넣고 잘 섞어요. 그렇게 한 다음 거기에 쇠고기를 넣고 잘 주무르면 돼요. 이제 알겠죠? 그런데 양념한 후 바로 구우면 맛이 없다고 했지요? 네. 30분쯤 재운 후에 센 불에 구워야 더 맛있어요. 고마워요. 다음에는 나 혼자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들었어요? 자, 대화가 기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마이클 씨, 어제 불고기 참 맛있었어요. 재료를 어떻게 그렇게 잘 사왔어요? 정육점 아주머니한테 불고기를 만든다고 하니까 특별히 좋은 걸로 주셨어요. 그래서 고기가 연하고 그렇게 맛이 있었나 보군요. 그런데 고기도 중요하지만 양념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불고기가 맛이 있고 없는 것은 양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양념을 잘 해야 돼요. 양념하는 법을 잊어버렸는데 다시 한번 가르쳐 주세요. 큰 그릇에 간장과 설탕, 파, 마늘 다진 거, 깨소금, 참기름, 후추를 넣고 잘 섞어요. 그렇게 한 다음 거기에 쇠고기를 넣고 잘 주무르면 돼요. 이제 알겠죠? 그런데 양념한 후 바로 구우면 맛이 없다고 했지요? 네. 30분쯤 재운 후에
센불에 구워야 더 맛있어요. 고마워요. 다음에는 나 혼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들었어요? 자, 보세요. 자, 대화 보세요. 자, 마이크 씨, 어제 불고기 참 맛있었어요. 자, 불고기를 어제 만들었어요. 어제 불고기를 했어요. 이 응애랄라 종료 똑같아요. 그죠? 자, 어제 불고기 참 맛있었어요. 참 맛있었어요. 예. 예, 정말 맛있었어요. 참 맛있었어요. 쓸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어제 불고기 참 맛있었어요. 어제 불고기 참 맛있었어요. 예. 자, 재료를 어떻게 그렇게 잘 사왔어요? 자, 재료를 어떻게 그렇게 잘 사왔어요? 어떻게 그렇게는 뭐예요? 사온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재료를 어떻게 그렇게 잘 사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사왔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자, 어떻게 그렇게 잘 사왔어요? 네, 잘 사왔어요? 네. 정육점 아주머니한테, 뭐뭐한테에게 똑같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정육점 아주머니한테, 정육점 아주머니에게, 정육점은 뭐예요? 고기, 고기 파는 곳입니다. 고기 파는 가게를 정육점이라고 합니다. 정육점 아주머니한테 불고기를 만든다고 하니까, 불고기를 만든다고 하니까 특별히 좋은 걸로 주셨어요. 예, 특별히는 뭐예요? 예, 자, 특별히 좋은 거. 좋은 거는 뭘 말해요? 좋은 고기죠? 예, 좋은 고기를 주셨어요. 예, 특별히 좋은 쇠고기를 주셨어요. 예, 특별히 좋은 고기를 주셨어요. 특별히 좋은 쇠고기를 주셨어요. 쇠고기는 어떤 부위요? 등심이 맛있어요. 예. 불고기를 만들 때는 등심이 좋아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특별히 좋은 등심을 주셨어요. 그런 뜻이에요. 자, 태우고 따라해 보세요. 정육점 아주머니한테 불고기를 만든다고 하니까 특별히 좋은 걸로 주셨어요. 예, 특별히 좋은 걸로 주셨어요. 예. 아, 그래서 고기가 연하고, 자, 그래서 고기가 연하고, 그렇게 맛이 있었나 보군요. 자, 고기가 연하다. 자, 고기가 반대말은 질기다입니다. 질기다. 연하다는 고기가 질기지 않다예요. 예. 고기가 질기면, 먹기 힘들어요. 고기가 연하다 씁니다. 고기가 연하다 씁니다. 예. 커피는 어떻게 써요? 커피는 로앙라지. 예, 커피는 얇다 씁니다. 얇다. 이거 진하다. 커피가 낭과. 예, 그 커피가 진하다 씁니다. 예, 고기는 연하다, 질기다 씁니다. 아, 먹는데 질겨요. 연해요. 예, 고기가 연하고 그렇게 맛이 있었나 보군요. 뭐뭐 하나 보군요. 짝라늑해. 예, 허이감탄입니다. 자, 그런데 고기도 중요하지만, 중요하다, 관점, 예, 중요하지만, 늑마죠. 자, 고기도 중요하지만 양념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양념은 뭐예요? 예, 양념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하다. 예, 아주 중요하다. 참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똑같아요. 이 의미와 종료. 똑같아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둠조. 맞습니다. 맞아요. 불고기가 맛이 있고 없는 것은, 자, 맛이 있다, 맛이 없다. 두 개가 반대말이죠. 그래서 맛이 있고 없는 것. 예, 맛이 있고 없는 것은 양념에 달려 있어요. 예, 뚜이. 양념에 달려 있어요. 자, 양념에 달려 있다. 자, 뭐뭐에 달려있다. 많이 쓰는 말입니다. 예, 관종. 중요합니다. 자, 양념에 달려있어요. 자, 태우고 따라하세요. 양념에 달려있어요. 양념에 달려있어요. 예, 불고기가 맛이 있고 없는 것은 양념에 달려있어요. 예, 비주얼,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예, 잘하고, 예, 잘 못하는 것은 do am. 예,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예,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예, 합점질라.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한국어를 잘해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어를 잘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또 이깟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거 이해합니까? 예, 자 보세요. 맞아요. 불고기가 맛이 있고 콩은 맛이 없는 것은 양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해요? 양념이 중요해요. 예, 고기도 중요하지만 예, 권총 한더 중요한 것은 양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양념을 잘 해야 돼요. 딴지즈. 예, 그러니까 양념을 잘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다음 문장 보세요. 양념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다, 꿰멋죠. 예, 양념하는 것을 꿰줘. 예, 잃어버렸어. 양념하는 법 뭐예요? 양념하는 예, 방법, 펑까가, 예, 펑까, 예, 양념하는 방법을 잊어버렸는데 다시 한번 가르쳐 주세요. 몰랐네요. 예, 다시 한번 잘 쪼엠 가르쳐 주세요. 자 따라하세요. 양념하는 법을 잊어버렸는데, 예, 잊어버렸는데 다시 한번 가르쳐 주세요. 뭐뭐 했는데. 밥을 먹었는데, 배고파요. 예, 밥을 먹었는데, 배고파요. 예,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늘지 않아요. 예, 늘지 않아요. 예,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늘지 않아요. 예, 그렇게 쓸수 있어요. 예, 양념하는 법을 잊어버렸는데, 다시 한번 가르쳐 주세요. 큰 그릇에, 자, 큰 그릇에, 예, 밭도, 예, 큰 그릇에 간장, 설탕, 파, 마늘 다진 것, 깨소금, 참기름, 후추, 예, 후추는 뭐예요? 예, 후추, 예, 후추, 후추를 넣고 잘 섞어요. 후추를 섞다, 예, 커피에 설탕을, 예, 넣고 섞어요. 예. 섞어요. 넣고 잘 섞어요. 그렇게 한 다음, 사우도. 그렇게 한 다음, 거기에다가 쇠고기를 넣고, 거기에다가 쇠고기를 넣고, 잘 주무르면 돼요. 자, 팔을 주무르다, 어깨를 주무르다, 예, 합조 배웠습니다. 예, 그죠?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말했어요. 예, 커피, 예, 쇠고기를 넣고 잘 주무르면 돼요. 이제 알겠죠? 예, 이제 알겠죠? 히읗지요? 이해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제 알겠죠? 예, 자, 우리 양념하는 법을 예, 우리 알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양념한 후 바로 구우면 바로 굽다가 뭐예요? 예, 응아, 예, 바로 무멍, 예, 바로 굽다, 바로 예, 집에 가서 바로 잤어요. 집에 가자마자 잤어요. 이 응엘라 종이와 똑같아요. 예. 집에 가자마자 밥을 먹었어요. 집에 가서 바로 밥을 먹었어요. 이 응엘라 종이와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예. 양념한 다음에 바로 구우면, 예, 루어, 예, 바로 구우면 맛이 없다고 했죠? 네. 30분쯤 재운 후에, 자, 30분쯤 재우다. 30분쯤 준비한, 예, 30분쯤, 예, 지난 다음에, 고기는 재우다 씁니다. 고기를 재우다. 예, 근데 30분쯤, 예, 기다립니다. 30분쯤, 쾅밤을 푸다. 예, 30분쯤 기다린 다음에, 센 불에 구워야 더 맛있어요. 예, 응원헌, 더 맛있어요. 센 불은 뭐예요? 반대말이? 약한 불입니다. 약한 불. 불이 세다, 강하다, 센 불. 예, 약하다, 예,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센 불에 구워야 더 맛있어요. 고마워요. 다음에는 나 혼자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나 혼자, 문미, 예, 나 혼자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해했어요? 예, 어렵지 않아요. 자, 꼭 따라하세요. 고마워요. 다음에는
나 혼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나 혼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해했어요? 예. 여러분들도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불고기를 만들 수 있어요? 예. 선생님은 이제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해했습니까? 예, 선생님이 이해했는지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자, 불고기를 만드는 데는 어떤 고기가 좋습니까? 불고기를 만드는 데는 어떤 고기가 좋아요? 예,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선생님, 불고기를 만드는 데는 어떤 고기가 좋습니까? 등심이 좋습니다. 아, 등심이 좋습니다. 등심 배웠어요. 그죠? 자, 불고기를 맛있게 만들려면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아, 양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불고기를 맛있게 만들려면 양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해요? 고기도 중요해요. 고기도 중요해요. 예. 고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양념입니다. 그죠? 세 번째 선생님 질문해 볼게요. 불고기 양념에 자, 어떤 재료가 들어갑니까? 자, 우리 불고기 양념에 어떤 재료가 들어갑니까? 자, 불고기 만드는 법이 어떤지 여러분 기억나요? 예. 자, 여기만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자, 불고기를 양념에는 어떤 재료가 들어갑니까? 간장, 설탕, 파, 마늘 다진 것, 깨소금, 참기름, 후추. 그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 있죠? 간장, 예, 설탕, 파, 또 마늘 다진 것, 그 다음에 깨소금, 참기름, 후추 필요해요. 예, 베트남에 다 있어요. 그죠? 베트남에 다 있습니다. 간장, 설탕, 파, 마늘 다진 것, 깨소금, 참기름 있어요. 근데 후추 있어요? 예, 후추는, 예, 베트남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 베트남에서, 잘 생각이 안 나요. 베트남에 있어요? 선생님 생각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양념을 준비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양념을 넣고 주무른 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아요? 양념을 넣고 주무른 후에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예, 선생님 양념을 넣고 주무른 다음에 예,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한 30분 정도 재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 한 30분 정도 재워두는 것이 좋아요. 바로 구우면 맛이 별로예요. 맛이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 30분 정도 기다리면 더 맛있어요. 그리고 어떤 불에 굽습니까? 센 불에 굽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센 불에 구워야 돼요. 그래서 불을 이렇게 딱 켜고 누워. 예, 그래서 불이 아주 세게 날 때 센 불에 구워요. 약한 불에 구우면 맛이 아마 별로 없어요. 예, 센 불에 구워야 맛있어요. 센 불에 구워야 맛있어요. 예,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단어와 표현 하겠습니다. 자, 단어와 표현. 자, 뭐뭐에게 달려있다. 자, 이거 자잉뜨. 누구누구에게 달려있다. 뭐뭇에 달려있다. 예, 양념에 달려있다. 쇠고기가 맛이 있고, 예, 불고기가 맛이 있고 없는 것은 양념에 달려있다. 예, 양념에 달려있다. 또 위의 뜻입니다. 그죠?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행복은 자기 마음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이 일의 성공은 너에게 달려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행복은 자기 마음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이 일의 성공은 너에게 달려있다. 자, 행복은 자기 마음, 뜨밍, 자기 마음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행복은 자기 마음에 달려있어요. 예, 다 사람마다 조금씩 걱정이 다 있어요. 그죠? 완벽한 것은 없어요. 예, 완벽한 것은 없어요. 예, 그런데 예, 자기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요. 예, 달라요. 불만이 많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예,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행복은 뜨밍 자기에게 달려 있어요. 자기 마음에 달려 있어요. 예, 행복은 자기 마음에 달려 있다고 수임이 생각해요. 예,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행복은 자기 마음에 달려 있어요. 예,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죠? 행복한 거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아요. 근데 자기 마음에 달려 있으니까 예, 노력해야 돼요. 예, 노력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이 일의 성공은 탱공은 예, 성공은 너에게 달려 있다. 뚜에마 너에게 달려 있다. 이 일의 성공은 너에게 달려 있다. 예, 이해가 되죠? 예, 그다음 보세요. 자, 뭐뭐 하고 못하는 것은 어디 어디에 달려 있다. 자, 하고 못하다 이거 응어라이 반대말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하다, 성공 못하다. 예, 두 개를 깼다 연결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못하는 것은 너에게 달려 있다. 성공하고 응어라이 못하는 것은 너에게 달려 있다. 알겠습니까? 한국말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문 들어보세요. 성공하고 못하는 것은 노력하기에 달려 있다. 자동차를 사고 안 사는 것은 아버지 생각에 달려 있다. 자, 이해했어요? 자, 성공하고 못하는 것은 노력하기에 달려 있다. 노력하다, 짬찌. 예, 노력하기에 달려 있다. 예, 그러니까 또 이깍엠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동차를 사고 안 사는 거 무엇 콩무어 예, 자동차를 사고 안 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예, 아버지 생각에 달려 있어요. 예, 아버지가 꿀팅 테나우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 왜요? 예, 아버지가 예. 돈이 있으니까. 알겠죠? 예, 그 다음 보세요. 단어와 표현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뭐뭐 하고 못하는 것은 얼마나, 언제, 어떻게, 뭐뭐 하느냐에 달려 있다. 자, 얼마나는 bound you죠. 언제, 언제는 뭐예요? 예, key now. 어떻게, te now. 자,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자, 예문을 들어보세요. 한국말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얼마나 연습하느냐에 달려 있다. 불고기가 맛있고 맛없는 것은 어떻게 양념하느냐에 달려 있다. 자, 들었어요. 한국말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얼마나 연습하느냐에 달려 있다. 얼마나 바우뉴 연습하다 렌따바 얼마나 연습하느냐에 달려 있다. 예. 한국말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얼마나 연습하느냐에 달려 있다. 떤니즈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느냐. 못띵, 하이띵, 바띵, 본띵. 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예, 달라요. 1시간 공부하는 사람하고 5시간 공부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하느냐에 따라서 강령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국말을 잘하려면 열심히 연습해야 해요.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보세요. 불고기가 맛이 있고 맛이 없는 것, 맛있고 맛없는 것은 어떻게 양념하느냐에 달려 있고 어떻게 양념하느냐에 달려 있다. 자, 양념하다. 양념은 어떻게 하다. 테나오. 예, 자비 테나오. 어떻게 양념하느냐에 달려 있다. 또 비주 예를 들어서 베트남의 베트남 여행이 재미있고 없는 것은 언제 여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예. 베트남 여행. 비주 예를 들어서 하노이 여행. 예, 하노이 여행이 재미있고 없는 것은 언제 여행하느냐에 달려있다. 자, 언제 여행하느냐에 달려있다. 왜요? 예, 하노이는 겨울에 추워요. 예, 겨울에 추워요. 그래서 겨울에 여행하면 추워서 좋지 않아요. 예, 그렇지만 가을에 여행하면 좋아요. 날씨가 좋아요.
그래서 하노이 여행이 재미있고 없는 것은 언제 여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예, 언제 여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죠? 예. 근데 호치민은 호치민의 여행이 재미있고 없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어요? 예, 호치민 여행이 재미있고 없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어요? 예, 뭐 비수기냐 성수기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그죠? 비수기냐 성수기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비수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성수기는 사람이 많아요. 비주 예를 들면 뭐 7월, 8월. 예,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12월, 1월 사람이 많아요. 왜요? 한국은 이때가 예, 방학입니다. 응해.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7월, 8월은 예, 세계 많은 사람들이 휴가예요. 그래서 성수기예요. 그래서 성수기냐 비수기냐에 따라서 달라요. 예. 호치민 여행은 성수기냐 비수기냐에 따라서 달라요. 예. 그러니까 언제 여행하느냐에 따라서 예, 달라요. 언제 여행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 언제 여행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다음 보세요. 예, 뭐뭐가 연하다. 연하다란 얘기는 고기가 연하다. 고기가 질기지 않다입니다. 반대말은 질기다입니다. 고기가 질기다. 근데 고기는 질기다, 연하다 씁니다. 근데 색깔도 연하다 쓰지만 예, 반대말은 색깔은 색깔은 연하다. 반대말은 예, 진하다 쓸 수 있습니다. 진하다. 색깔이 진하다. 색깔이 연하다 씁니다. 예문 들어보세요. 고기가 연해서 맛이 있어요. 연한 고기로 불고기를 하는 게 좋아요. 나는 연한 커피를 좋아해요. 연한 노란색 원피스를 입은 분이 우리 누나예요. 들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래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고기가 연해서 맛이 있어요. 연한 고기로 불고기를 하는 게 좋아요. 나는 연한 커피를 좋아해요. 자, 들었어요? 자, 고기가 연하다 씁니다. 그럼 반대말은 고기가 질기다 씁니다. 따라하세요. 고기가 질기다. 예, 고기가 질기다. 자, 태엽고 노이 똑히 따라해야 됩니다. 한국어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얼마나 연습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 따라할 때 열심히 따라해야 돼요. 자, 고기가 연해서 맛이 있어요. 예, 따라하세요. 고기가 연해서 맛이 있어요. 그럼 반대는 고기가 질겨서. 예, 고기가 질겨서 예, 맛이 없어요. 먹기 힘들어요. 안커 먹기 힘들어요. 씁니다. 자, 따라하세요. 고기가 질겨서. 예. 고기가 질겨서 맛이 없어요. 예, 고기가 질겨서 맛이 없어요. 예, 고기가 질겨서 맛이 없어요. 예, 그다음 보세요. 연한 고기로 불고기를 하는 게 좋아요. 연한 고기 질기지 않은 고기예요.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연한 고기로 불고기를 하는 게 좋아요. 연한 고기로 불고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반대로 질긴 고기로 예, 질긴 고기로 불고기를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예. 질긴 고기로 불고기를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예. 자, 나는 연한 커피를 좋아해요. 커피로앙? 예. 연한 커피를 좋아해요. 자, 태엽고 따라하세요. 저는 연한 커피를 좋아해요. 예. 저는 연한 커피를 좋아해요. 연한 커피의 반대말은 진한 커피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저는 진한 커피를 좋아해요. 저는 진한 커피를 좋아해요. 예, 선생님은 연한 커피를 좋아해요. 선생님 이게 커피예요. 근데 커피가 진하지 않아요. 예, 연한 커피예요. 예, 그래서 연한 커피를 좋아해요. 여러분은 어떤 커피를 좋아해요? 예. 근데 선생님 보통 베트남 커피는
진해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베트남에서 커피 마실 때 항상 말해요. 예. 카페 로앙. 그러니까 커피 연하게 해주세요. 예. 쪼또이 카페 로앙. 예. 그래서 커피 연하게 해주세요. 하고 항상 말해요. 예. 베트남 커피는 진해요. 예. 진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연한 커피를 좋아해요. 예.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연한 노란색 원피스를 입은 분이 우리 누나예요. 우리 누나, 예, 예, 뭐예요? 예, 찌가엠. 우리 누나예요. 예, 우리 누나예요. 누나는, 예, 선생님은 여자예요. 그러면, 찌가엘 라테나오. 언니예요. 제 언니예요. 비주, 예, 꼰짤. 꼴라 찌가엘. 라 누, 꼬일라 누나. 알겠습니까? 남자가, 만약에 나이든, 예, 나이가 더 많은, 예, 여자한테 부르는 말은 누나예요. 자, 보세요. 연한 노란색 원피스. 원피스는, 자, 원피스는 옷이에요, 옷. 예. 진한 노란색 원피스를 입은 사람이 우리 누나예요. 자, 이게 아마, 예, 노란색이 진해요. 예, 진해요. 이것은 진한 노란색이에요. 이것은 연한 노란색이에요. 예, 연한 노란색. 예, 진하지 않아요. 연한 노란색이에요. 예, 알겠습니까? 예, 진한 노란색이 예쁘네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단어와 표현 세 번째입니다. 자, 뭐뭐어야 하다. 자, 뭐였어요? 뭐 배웠어요? 센불에, 예, 불고기는 센불에 구워야 맛있어요. 뭐뭐 해야, 예, 뭐뭐 해야는 why 이 뜻입니다. 그래서 센불에 구워야 맛있어요. why 이 뜻입니다. 자, 예문 들어보세요. 예문 들어보세요. 내일 날씨가 좋아야 운동장에서 축구를 할 수 있을 텐데 한국 음식은 양념이 알맞게 들어가야 맛이 있어요. 불고기는 센 불에 구워야 맛이 있어요. 문이 닫혀야 지하철이 떠납니다. 피아노를 매일 연습해야 잘 칠 수 있어요. 이 음식을 만들 때는 기름을 많이 넣어야 맛이 있다. 자, 들었어요? 예, 자, 잘 듣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 다시 한번 선생님 말을 들어보세요. 내일 날씨가 좋아야 운동장에서 축구를 할 수 있을 텐데 한국 음식은 양념이 알맞게 들어가야 맛이 있어요. 불고기는 센 불에 구워야 맛이 있어요. 문이 닫혀야 지하철이 떠납니다. 피아노를 매일 연습해야 잘 칠 수 있어요. 이 음식을 만들 때는 기름을 많이 넣어야 맛이 있다. 자, 들었어요? 자, 보세요. 내일 날씨가 좋아야 운동장에서 축구를 할 수 있을 텐데. 자, 내일 날씨가, 예, 타이트에 등할만, 예, 내일 날씨가 좋아야, 좋아야, 예, 운동장에서 축구하죠. 예, 축구를 할 수 있을 텐데, 뭐뭐 할 텐데, 예, 이늦에, 예, 생각 그렇게 해요. 자, 한국 음식은 양념이 알맞게 들어가야 맛있어요. 자, 한국 음식은 양념이 알맞게, 예, 적당하게, 알맞다, 적당하다, 적당하게 들어가야, 좁아, 들어가야, 넣어야, 똑같아요. 예. 양념이 알맞게 넣어야, 양념이 알맞게 들어가야 맛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까? 예, 불고기는 센 불에 구워야 맛이 있어요. 딴님즈. 예, 그 다음 보세요. 문이 닫혀야 지하철이 떠납니다. 자, 지하철이 떠나다. 예, 문이 닫히다. 반대말은, 예, 문이 열려야. 예, 문이 열려야. 예, 문이 열려야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문이 열려야 들어갈 수 있어요. 문이 닫혀야 지하철이 떠납니다. 떠나다 반대말은 도착하다죠. 예, 도착하다, 떠나다 반대말이에요. 자, 피아노를 매일 연습해야 잘 칠 수 있어요. 피아노를, 피아노, 자, 이 피아노 매일 연습하다, 렌따, 매일 연습해야 예, 잘 칠 수 있어요. 코테, 예, 코테, 자, 또, 예,
피아노를 매일 연습해야 잘 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 보세요. 이 음식을 만들 때는, 자, 뭐뭐 할 때는, 자, 음식을 만들 때는 기름을 많이 넣어야 맛이 있다. 기름은 뭐예요? 저우. 예, 저우, 저우, 저우. 저붕. 하면 참기름이죠? 예, 기름을 많이 넣어야 맛있어요. 참기름 하면은 저붕. 예, 참기름, 아니면 콩기름, 쓰쓰, 콩기름. 로아이, 종류예요. 자, 기름을 많이 넣어야 맛이 있다. 예, 맞아요? 기름을 많이 넣어야 맛있어요? 예, 맞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식을 만들 때는 기름을 많이 넣어야 맛이 있다. 그러니까 음식에, 예, 음식마다 달라요. 예, 음식마다 달라요. 예, 기름을 너무 많이 넣으면, 예, 너무 느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알맞게 기름을 넣어야 해요. 그죠? 예, 뭐뭐 해야 하다. 예, 불고기에는, 불고기는 센불에 구워야 맛이 있어요. 뭐뭐 해야 하다. 수중 뉴 많이 씁니다. 커피에 설탕을 넣어야 맛있어요. 예, 커피에 설탕을 넣어야 맛있어요. 예, 뭐뭐 해야 돼요. 뭐뭐 해야 뭐뭐 해요. 많이 써요. 공부해야, 예, 성공할 수 있어요. 예. 공부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해야 한국에 올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해야 한국에 올 수 있어요. 예, 뭐뭐 할 수, 예, 뭐뭐 해야 해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예, 설탕을 넣어야 맛있어요. 예, 설탕을 넣어야 맛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연습 문제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보세요. 연습 문제는 우리 책에 110쪽에 나와 있어요. 자, 110쪽에 나와 있어요. 예, 불고기 맛은 양념에 달려 있다. 뚜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불고기 맛은 무엇에 달려 있어요? 불고기 맛은 양념에 달려 있어요. 씁니다. 문제 보세요. 문제. 정확한 발음은 무엇에 달려 있어요?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선생님, 정확한 발음은 무엇에 달려 있어요? 정확한 발음은 연습에 달려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정확한 발음은 무엇에 달려 있어요? 정확한 발음은 연습에 달려 있어요. 정확하다, 라틴 싹. 예, 정확한 발음, 라팟 엄. 발음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정확한 발음은 뚜이 렌따바 연습에 달려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재미있는 여행은 무엇에 달려 있어요? 예, 재미있는 여행은 무엇에 달려 있어요? 예, 선생님, 재미있는 여행은 무엇에 달려 있어요? 재미있는 여행은 같이 가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어요. 다시 한 번만요. 재미있는 여행은 같이 가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어요. 여행이 재미있으려면, 예, 같이 가는 사람들이 좋아야 해요. 예, 전략관 종 중요해요. 예, 이 재미있는 여행은 같이 가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어요. 예, 같이 가는 사람들이 띵까 콤또라 디줄릭 전략 컬람 재미없어요 콤하일람. 근데 같이 가는 사람이 좋으면 여행이 재미있어요. 예, 여행이 재밌어요. 그래서 재밌는 여행은 같이 가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어요. 예, 맞아요. 예,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 다음 보세요. 성공은 무엇에 달려 있어요? 예, 선생님 성공은 무엇에 달려 있어요? 성공은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성공은 무엇에 달려 있어요? 성공은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예, 성공은 to am, 자기 자신에게 뜸이 달려 있어요. 예, 성공하고 못하는 것은 to am, 나에게 달려 있어요. 합잠지, 콩합잠지, 예, 달려 있습니다. 맞아요?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식당에 손님이 많은 것은 무엇에 달려 있어요? 자, 식당에 손님이 많다, 손님이 많지 않다. 자, 무엇에 달려 있어요? 예, 깎이뭉이 테나오 어떻게 생각해요? 예, 선생님한테 여쭤볼까요? 선생님, 식당에 손님이 많은 것은 무엇에 달려 있어요?
식당에 손님이 많은 것은 음식 맛에 달려 있어요. 다시 한 번만요. 식당에 손님이 많은 것은 음식 맛에 달려 있어요. 네. 자, 식당에 손님이 많은 것은 음식 맛에 달려 있어요. 음식이 맛이 있고 맛이 없다. 예, 네, 그러니까 맛이 있으면 사람이 손님이 칵 니우 손님이 많아요. 맛이 없으면 손님이 아마 없어요. 그래서 식당에 손님이 많은 것은 음식 맛에 달려 있어요. 전략관점 중요해요. 그죠? 자, 그다음 보세요. 연습 두 번째. 자, 음식이 맛이 있고 맛 없는 것은 예. 어디에 달려 있어요? 자, 음식이 맛있고 맛이 없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자, 음식이 맛있고 맛이 없는 것은 양념하기에 달려 있어요. 자, 맛있고 맛이 없는 것은 양념하기에 달려 있어요. 양념하다, 예, 동뜻, 동사예요. 그래서 양념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예문을 볼게요. 사람들이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어요? 예, 꺼허이자이. 문장이 좀 길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선생님, 사람들이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어요? 사람들이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노력에 달려 있어요. 다시 한 번만요. 사람들이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노력에 달려 있어요. 노력에 달려 있어요. 예,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맞아요? 예. 자, 그다음 보세요. 발표를 잘하고 잘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어요? 자, 선생님, 발표를 잘하고 잘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어요? 발표를 잘하고 잘하지 못하는 것은 준비에 달려 있어요. 다시 한 번만요. 발표를 잘하고 잘하지 못하는 것은 준비에 달려 있어요. 뚜이 준비. 준비에 달려 있어요. 발표를 잘하고 잘하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예, 달라요. 그래서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뚜이 달려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다음 보세요. 자, 사람들이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어요? 예, 선생님, 사람들이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어요? 사람들이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은 것은 마음에 달려 있어요.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마음에 달려 있어요. 예, 마음에 달려 있어요. 사람들이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는 것은 마음에 달려 있어요. 예, 마음이 중요해요. 예, 알겠습니까? 예, 맞아요. 그죠? 예, 그다음 보세요. 연습 문제. 예, 세 번째예요. 불고기는 무슨 고기로 해야 맛이 있어요? 무슨 고기로 해야 맛있어요? 불고기는 등심으로 해야 맛이 있어요. 무슨 고기로 방지의 뜻이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버스로 가요. 예, 디방지, 디방떠호와 기차로 가요. 자, 무슨 고기로 할 때 로는 다 방의 뜻이 있습니다. 이 예. 자, 여기 보세요. 자, 무슨 고기로 해야 맛있어요는, 예, 무슨 고기로 할 때 고기는 방의 뜻이 있습니다. 수단을 나타내요. 예. 자, 비주 예문 볼게요. 자, 문제 보세요. 어느 역에서 내려야 갈아탈 수 있어요? 어느 역, 라, 역, 라, 가. 어느 역에서 수엉 내려야 뭐뭐 해야 갈아탈 수 있어요? 자, 대답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어느 역에서 내려야 갈아탈 수 있어요? 사당역에서 내려야 갈아탈 수 있어요. 예, 뭐뭐 해야, 예. 다시 한 번만요. 사당역에서 내려야 갈아탈 수 있어요. 예, 사당역에서 내려야 수엉, 파일 수엉, 뭐뭐 해야 갈아탈 수 있어요. 내려야 등심으로 해야, 뭐뭐 해야, 파일의 뜻입니다. 예, 뭐뭐 해야. 예, 내려야 갈아탈 수 있어요. 쥔, 떠와, 갈아탈 수 있어요. 사당역은 역 이름입니다. 여기가 한국의 지하철 노선도예요. 지하철 노선도. 예, 이 노선도를 보면 쉬워요. 예, 쉬워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예. 자,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제 보세요.
무엇이 있어야 외국에 갈 수 있어요? 예, 무엇이 있어야 외국에 갈 수 있어요? 선생님, 무엇이 있어야 외국에 갈 수 있어요? 여권이 있어야 외국에 갈 수 있어요. 예, 무엇이 있어야 외국에 갈 수 있어요? 여권이 있어야 외국에 갈 수 있어요. 여권이 있어야 외국에 갈 수 있어요. 예, 여권이 있어야만 외국에 갈 수 있어요. 여권이 없으면 외국에 못 가요. 예, 외국에 못 가요. 그래서 여권이 외국에 갈 때는 관점 몇? 가장 중요해요. 예, 가장 중요해요. 예, 그 다음 보세요. 무슨 색깔 옷을 입어야 시원해 보여요? 무슨 색깔 옷을 입어야 시원해 보여요? 옷을 입다, 막 아오, 시원해 보이다, 닌터일라, 시원하다 뭐예요? 맞허나, 맞다. 예, 무슨 색깔 옷을 입어야 시원해 보여요? 선생님, 무슨 색깔 옷을 입어야 시원해 보여요? 파란색 옷을 입어야 시원해 보여요. 다시 한 번만요. 파란색 옷을 입어야 시원해 보여요. 예, 파란색은 어떤 색깔이에요? 자, 이게 파란색이에요. 예, 파란색이에요. 멋생. 예, 그래서 파란색 옷을 입어야 시원해 보여요. 파란색 옷을 입어야 시원해 보여요. 예, 그 다음 보세요. 어디 가야 책을 빌릴 수 있어요? 자, 어디 가야 책을 빌릴 수 있어요? 선생님, 어디 가야 책을 빌릴 수 있어요? 도서관에 가야 책을 빌릴 수 있어요. 예, 어디 가야 책을 빌릴 수 있어요? 도서관에 가야 책을 빌릴 수 있어요. 예, find the other. 예, 도서관, to be. 책을 빌리다. 예, 무엇입니다. 책을 빌릴 수 있어요. 도서관에 가야 책을 빌릴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음식 만드는 법을 보고 친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음식 만드는 법, 음식 만드는, 방법이에요. 음식 만드는 방법을 보고 친구에게 가르쳐 주세요. 보세요. 자, 무슨 음식을 만들어요? 김치 볶음밥을 만들어요. 김치 볶음밥, 볶다. 예, 김치 볶음밥을 만들어요. 이거 한국 음식이에요. 재료는 4인분이 필요한데요. 예, 재료는 지금 이것들이 필요한데 몇 명이 먹냐면 본수어다. 예, 4인분을 만들어요. 김치가 있어야 됩니다. 김치 300g, 예, 김치 300g 필요해요. 그리고 밥, 꼬마, 세 그릇, 밥 왔다. 그릇은, 예, 밭의 뜻입니다. 밥 못 받아.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네 그릇, 밥 왔, 예, 세 그릇입니다. 쇠고기 100g, 쇠고기 100g, 식용유, 기름이에요. 기름, 예, 참기름, 콩기름, 이렇게 식용유, 기름입니다. 자, 두 큰 숟가락. 참기름, 저붕아, 예, 한 큰 숟가락, 예, 사이즈의 큰 숟가락입니다. 크다, 일라, 떠다. 그래서 큰 숟가락입니다. 그래서 참기름 큰 숟가락을 만들면, 예, 이렇게 있으면 김치 볶음밥을 만들 수 있어요. 자, 만드는 방법은 보세요. 선생님, 만드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김치 볶음밥 만드는 방법. 1. 김치를 잘게 썬다. 2. 고기를 다진다. 3.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넣고 먼저 고기를 볶는다. 4. 3에 김치를 넣고 함께 볶는다. 5. 4에 밥을 넣고 볶는다. 6. 잘 볶은 후 참기름을 넣는다. 알았어요? 예, 이제 알겠어요? 예, 이해했어요? 예, 그러니까 김치를 잘게 썬다. 깠다. 잘게 쓴다. 작게입니다. 작게. 예, 그리고 고기를 다지다, 고기를 다지다 씁니다. 마늘을 다지다 씁니다. 일단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넣고, 일단 먼저 고기를 볶는다. 그 다음에 김치를 넣고 함께 볶는다. 그리고 밥을 넣는다. 그리고 볶은 다음에 마지막에 참기름을 넣습니다. 그러면 고소해요. 맛있어요. 예,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연습 5. 다섯 번째인데요. 자, 볶다, 찌다, 튀기다, 삶다, 부치다 공부하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요리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는 걸 뭐예요? 굽다입니다. 굽다, 르엉. 예, 르엉. 그래서 굽다, 음식 이름은 이거는 생선입니다. 깔. 예, 생선구이라고 합니다. 생선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볶다. 예, 볶다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 볶다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야채, 야채 라서우. 예, 야채 볶음 할라, 야채 볶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채 볶음, 야채 볶기. 예, 그 다음에는 선생님 세 번째는 뭐예요? 삶다. 예, 삶다입니다. 삶다. 무엇 무엇을, 예, 여기 물에다가, 예, 삶다입니다. 삶다는 예를 들어서 음식 이름은 무엇이 있습니까? 시금치를 삶다, 콩나물을 삶다. 예, 야채. 예, 야채 삶기 할 수 있어요. 야채를 삶다, 야채 삶기 씁니다. 야채 삶기.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뭐예요, 선생님이? 요리하는 찌다. 방법이 찌다입니다. 찌다. 그럼 이 요리는 뭐예요? 만두. 예, 만두죠. 그래서 만두, 찌기. 예, 만두 찌기. 만두는 베트남에 있는 냄하고 비슷해요. 예, 비슷해요. 그래서 만두 찌기 합니다. 선생님, 다섯 번째는 뭐예요? 부치다. 예, 부치다 합니다. 부치다. 음식 이름 뭐가 있어요? 뭐, 전을 부치다? 이런 거는 바로 뭐라고 하냐면, 예, 이거는, 예, 밀가루, 뭐, 부치다, 부치기 쓸 수 있습니다. 부치기인데, 밀가루 부치기, 뭐, 아니면 김치? 예, 김치, 뭐, 밀가루 전 부치기,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자, 선생님, 마지막은 뭐예요? 튀기다. 예, 튀기다입니다. 튀기다. 여기에는 튀기다는 이게 다 누역이 아니에요. 뭐예요? 기름이에요. 기름. 물 아니에요. 기름이에요. 기름을 많이 넣고 튀기다 합니다. 튀기다. 이것도 뭐, 새우 튀김, 야채 튀김, 뭐, 고구마 튀김, 예, 그 다음에 화떠이, 예, 감자 튀김, 비주, 화떠이, 예, 감자 튀기기 쓸 수 있습니다. 감자 튀기기, 감자 튀김 쓸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